됐나요? 네. 어? 시작했어요. 1차 면접 때 그 대부분의 그 지원자들 면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에서 보면은 꼭 하는, 쓰는 외안이 진짜. 면접에서 꼭 하는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들이 많죠. 많지만, 지금 다 사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특이한 질문 뭐 한두 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좀 특이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솔루션이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저희 회사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팁이, 본인만의 팁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이라고 한다면 좌우명이 있으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3차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저희 기업 문화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후보자가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저희 쪽에서도 혹시 저희와 함께 근무하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신지 파악하는 자리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1차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필기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진행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은 언어 테스트 부분, 그리고 직무 테스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네, 해당 부분은 보통 1시간 안에 완료하겠고요. 안내해드리고 있고, 30분 정도 필요하실 때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인터뷰가 완료되면 그 필기 테스트 결과와 그리고 1차 소견을 종합해서 2차 인터뷰를 오렌지하고 있습니다. 2차 인터뷰는 그 맡으실 그리고 지원하신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 실무 임원과 화상 인터뷰를 오렌지하고 있고요. 이제 현지 실무자이기 때문에 언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할까요? 현지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 영어로, 영어로. 네.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반드시 1차 인터뷰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인터뷰는 그 2차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3차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3차 인터뷰는 저희 본사 총괄 임원진과 인터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성실하게 임하는지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청산 유수로 하시고 또 화려한 경험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 임하시는 태도가 성실하지 않으실 경우는 그게 그 많은 화려한 부분들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 좀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성실하게 임하시려고 하시고 또 답변을 잘 캐치업 하셔서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에 이렇게 네. 지점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 한 지역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다른 이제 근무 지역 부분도 시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무 지역을 선택을 하거나 이동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지원은 모든 법인으로 지원은 가능한데요. 대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좀 후보자님의 역량이 해당 지역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다음 지금 이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대만으로 지원을 했는데 중국어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만 쪽의 경험이 전무했을 경우, 비록 영어 역량은 뛰어날지언정 사실은 대만 내에서 업무 핸들링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원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쪽에 그 국가의 역량이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실 경우 사실 채용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구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필수사항인지 그런 분도 많이 궁금해 하던데. 일단 플러스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저희가 이제 현지 담당자들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화권 지역에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 혹시 대만에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에 지원하실 때 중국어가 가능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훨씬 빨리 업무 캐치업이 가능하실 수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가 가능하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 주로 그 선발하는 전공이 지금 상경계열 쪽, 그 다음에 그 회계법인, 그 다음에 컨설팅법인, 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학 학부로 봤을 때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전공이 아니시다고 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이 바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문과계열을 졸업하시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이제는 회계, 세무를 수행하는 기업이었다. 그리고 해당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 수행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전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스킬을 갖고 있으시고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해당 분야에 업력이 있으실 경우는 충분히 지원하셔도 승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그 인턴 쪽 그 관심 인턴 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요. 특히나 해외 취업들, 그다음 해외 취업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계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번외로 좀 물어본다 그러면 인턴의 채용 방식은 좀 다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엔 사실은 취업박람회 호트라가 주관하는 그리고 해외 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한상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TNC 서포터즈 활동을 주관해서 그 서포터즈들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해당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 서포터즈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 이후에 그 정직원 전환의 가능성이나 뭐 평가 기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저희 쪽에 인턴으로 채용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역량이 뛰어나거나 할 때 반드시 이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저희 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할 때 그런 분들이 퍼포먼스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인턴 분들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턴 생활을 통해서 정직으로 전환해서 현재 근무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개별 그 개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이라서 노력하시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코치하는 TNC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코치하이나 인재상은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과 본인의 역량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닌 분으로 공통의 목적에 기여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인재상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아 실현을 위해 도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나요? 저는 달립니다. 아, 달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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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립니다. 사실은 달리지는 못해요. 제가 관절이 틀어가지고. 에필로그 가자. 끊어줘. 에필로그는 그 앞에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